네, 그 2013년도 세계 대표 일본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 네, OSG 선수는 정보를 모르겠어요. 지금 갖고 있고요. 빨리 앉으세요. 네. 저희는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이킴 해설이랑 아프킹 해설로 넘겨드리면서 자 교대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이킴과 아빠킹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지금 카게마루가 나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뼈장국 맛있게 먹고 왔고요. 네. 네. 호밍기 돌려주고, 야, 화산 맵을 일단 돌렸는데. 자. 네, 일단 카게마루 선수와 OSG 선수.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뼈해장국 맛 해설해달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선풍기를 틀었는데, 아, 그러니까 또 약간 너무 춥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똑같다고요? 목소리가 똑같나? 비슷한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가늘죠. 네. 저는 제이킴이고요. 예, 제가 아빠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똑같다고 느껴도 듣다 보면은 네. 네. 일단 경기에 집중하죠. 네. 일단 뭐 카게마루 선수가 조시, 네. OSG 선수가 요시미치죠. 그렇죠. 저는 처음 본 선수인데 두 분 다. 네. 카게마루 선수는 워낙 유명하죠. 그래도. 아, 예, 그렇죠. 네, 워낙... 닉네임은 들어봤는데 네네. 경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예전에 태그 여기서 요시미치 블레이드를 노릴 수도 있고요. 아, 이거 흘리고 크죠. 콤보 마무리. 네. 사실 요시미치 입장에서 조시가 이제 존로킥을 때리면 네네. 요시미치 블레이드를 많이 노려요. 그렇군요. 근접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조심해서 뭐 백대시 어퍼라거나 카게마루 선수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아까도 잠깐 뭐 사소한 얘기거리로 뭐 이런 얘기 나온 적 있지만 일본 친구들은 꼭 자기가 핀치 상황에 몰릴 때 죽을 때까지 그냥 무조건 하단을 흘리겠다. 네, 그렇죠. 라는 약간 좀 그런 의식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무조건 하단 흘리기. 네. 중단을 안정적으로 써주는 게 마무리는 좋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버퍼링이에. 네. 네. 자, 웜원 투구 부수기. 아, 마무리해주는 OSG. 안정적이에요. 네. 자, 이렇게 깔아두고. 아, 좋아요. 네. 방금 어친 거 딜레이 캐치 위해서 중하단 이지 선달 걸지 않고 잡기 풀어주고요. 카게마루. 좋아요. 자, 존로킥 막아주고 딜레이 캐치. 네. 사실 요즘 H 입장에서 하단을 막고 개념 딜레이 캐치라고 하죠. 그렇죠. 네. 화엄을 가드 불능기를 써주면은 잘 맞습니다. 네. 아, 카게마루는 지금 조시 플레이가 원원 굉장히 짜죠. 네. 자, 지금 피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하단을 흘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단 흘리다 맞았어요. 그렇죠. 네. 계속 의식하고 있었죠. 네. 마지막에 하단 흘려서 결국 큰 데미지를 뽑아보겠다. 네. 바사토 자세로 네. 마무리가 됐죠. 그수를 알고 있는 카게마루. 카게마루가 원래는 태그2 시절 때는 이제 브루스와 잭을 사용했었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약간 좀 이제 잭은 조금 힘들어졌고 약간 브루스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했죠. 네, 성전환 수술을 했죠. 성전환 수술을 하다 보니 티수카 기술이 사라지고 니런처가 사라지고 예. 이것저것 많이 사라졌는데.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좀 짠 뭐 플레이를 많이 사라지고요. 네. 플레이 신체도. 네. 플레이 스타일이 네. 좀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카운터를 노리는 플레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은. 그렇죠. 이제 뭐 많이 내밀어 주면서 이제 짜게 짜게 가다가 네네. 한번 허치 유도해서 딜레이 캐치해주고 어퍼나 뭐 존풍이라거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브루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많이 노리던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맞아요. 투카라거나 네. 네. 아유, 잘 패졌죠. 브루스와는 많이 달라졌고 실제로 뭐 철권 세븐이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스타일 자체는 변화에 적응을 했을 겁니다. 카게마루. 자, 어퍼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카게마루. 하지만 잘 때려주고 2타에서 3타가 있기 때문에 내밀진 못합니다. 카게마루. 네. 하지만 일반 잡기를 못 풀고 자, 여기서 벽에 몰아넣고 자 심리전 계속 걸 거예요. 자, 여기서 요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내밀죠. 카게마루 선수가. 네. 좋죠. 네. 아, 하지만 아, 여기서 카운터가 나면은 레이자츠 들어갑니다. 네. 자, 문제가 없으면 마무리가 될 부분이고요. 네, 마무리. 네. 사실 웬어퍼 2가 갑작스럽게 나오면 네. 알고 있어도 그렇죠. 맞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죠. 중단 들어가고 엘보 벽에서
자, 여기서 심리 걸 거예요. 바사토에서 하단. 아. 계속 하단을 깔아놓고 네. 한 번쯤 중단 쓸 겁니다. 하지만 자리를 바꿨고요. 네. 자, 벽에 역으로 몰린 카게마루. 자, 그거 잘 때려주고 하단으로 마무리해주는 거죠. 네. 아파요, 졸로키. 자, 어퍼 깔아두기. 중거리에서. 네. 자, 여기서 아수라참 중단해서 하단. 네. 기상하단을 방금 카운터로 노려봤던 것 같은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아스쿨이 좋았어요. 자, 로킹. 자, 계속해서 로킹. 로킹 후에 원포 저런 거 내미는 거 무서워요. 사실 요시미치한테 욕을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안 쓰고 있는데 한번 써줘야 돼요. OSG 선수 주인은 해야죠. 자, 그 콤보 실수하고 자, 자 3타 좋지 않아요. 짠발에서 어어 불리하죠. 하단 흘리려고 할 겁니다. OSG 지금도 안 잤었죠? 네? 순간적으로 아 맞다 하단을 원투 하단. 자. 지금 미국 애들 신났죠? 부부부부부 신났죠? 자, 신뢰감 들어가고요. 네. 벽에 몰아넣고 이제 뭐 선풍범이 있기 때문에 다 꼽치기 힘듭니다. 만삼에서 자. 자 중단 깔아두기. 저게 이제 맞든 안 맞든 네. 움직이지 말란 거예요. 너 움직이지 마. 협박하는 거죠. 움직이면 호밍기 쓴다. 야 봉인을 신 봉인을 네. 시킨다 이거죠. 네. 움직임을 봉인시키는 거죠. 네. 시키는 거고. 자 2대 2. 어퍼 카운터 벽으로 몰아넣는 콤보. 아! 아 이거 미스크죠. 이게 뭔가요? 자 이거 미스커요. 하지만 서로 미스가. 네. 하면서 이제 로킹 들어가고 계속 로킹. 자 백덤블링을 한번 피하긴 했는데 네. 어, 그 이후에 백덤블링 이후에 후딜이 있기 때문에 네네. 카운터를 때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벽으로 몰리는 건 OSG고요. OSG 레이지에서 자 여기 레이지에서는 노리나요? 목숨 거나요? 아, 또 카운터 났어요. 자 이거 죽진 않아요. 네. 죽지 않고 자 여기서 한 방을 노려야죠. 자 여기서 저라면 선풍검 쓰겠어요. 네. 아, 손아 뒤로 짠소 넣친 거 딜레이 캐치 해주면서 자 OSG 선수가 역전해 줍니다. 만약에 여기서 선풍검을 썼다면 이겼어요. 아 그렇군요. 아, 왜냐면 대시에서 수요일 네. 일명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선풍검을 썼으면 네. 당황스럽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확신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요시미치를 하기 때문에 네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어 패션 스타예요? 아 옷도 잘 입었어요. 한 명은 또 아디다스예요. 네. 네, 잘 알고 있죠. 아자랄. 네. 아 저는 아디다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나이키를 좋아해요. 아, 네. 나이키군요. 네. 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 예. 저는 아디다스 별로 아, 아닙니다. 네. 자 뒤에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야마사의 야 그 이제 노비 스폰서죠. 노비 유 타켓 스폰서의 야마사의 그 응원단입니다. 응원단. 네. 언제 깔아두는 OSG. 네. 웬 어퍼. 계속해서 짜게 짜게. 어 횡신 어퍼 잘 노렸어요. 자. 타이밍이 한 박자 꼬였기 때문에 카게마루가 내밀다가 들어가죠. 네. 자 로우킥에서 하단 집요하게 노립니다. 사실 하단이 막혀도 요시미치가 딜레이 캐치가 안 아파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약간 좀 아쉽죠. 네, 뒤에 벽이 있었나요?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네, 흘려주고 OSG 콤보. 여기서 선풍검을 안 쓰네요. 계속 호밍기 하단 네. 이지선달 걸어요. 어 사실 일본 선수들 중에서 그러니까 요시미치 유저가 아까 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향이 다 있어요. 네. 선풍검을 쓰는 유저, 안 쓰는 유저, 화음을 쓰는 유저, 안 쓰는 유저. OSG 선수는 선풍검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약간 좀 봉인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네. 다단 중단 요불 조심해야 돼요. 요불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조심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배제하고 네. 플레이하고 있죠. 카게마루 자 아, 중단 2타로 카운터 내주면서 방금은 요시미츠가 이제 이슬 치우기 네. 앉아서 하단을 썼는데 카운터가 났죠. 안정적이네요. 네. 먼저에서 웬어퍼 기사기 행신한기 네. 하단 웬어퍼 깔아주고 원투 원투 쓰리 맞고 딜레이 캐치가 있는데 하지는 못하고서요. 존루키 맞고요. 깔아둡니다. 아 어퍼 타이밍 좋았는데 어퍼 타이밍 좋았는데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기 요시미츠가 그거를 바로 딜레이 캐치를 하려고 한 순간 가드가 되면 네. 화륜이 은근히 후딜이 길기 때문에 네. 화륜으로 체력을 빼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죠. 자 두고 보수기에서 안정적인 이렇게 네 저런 바사토 자세를 잡을 때는 화룬을 써도 괜찮아요. 아 네, 체력을 좋아요. 빼면서 네 약간 체력 내주되 큰 기회를 노려보는 플레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느새 카게마루가 먼저 2라운드를 따가면서
이제 존 로킥. 네. 아우, 죄송합니다. 벽으로 보내고 여기서 로우킥에서 중단해서 바사토 이지선다. 그럼 중단 한번 노리죠. 네. 잡기로 벽으로 예, 다시 몰아 넣었는데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죠. 자, OSG 선수 생각 잘해야 돼요. 하지만 아, 할 게 없습니다. 네. 할 게 없어요. 사실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시한테 요시미츠가 네. 딜레이 캐치하기도 힘들